북한과 한국 사이의 긴장 관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의 도발과 심리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대남 전단을 살포하거나 경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력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발 행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남한을 자극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난달 28에서 29일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우물풍선을 대량으로 날렸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주말이었던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담배꽁초와 종이조각 등이 들어있는 우물풍선 약 720개를 한국 방향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날린 첫 번째 때보다 약 460개 더 많은 양인데요.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날린 우물풍선은 총 1000개에 달하며 이는 지난 1년간 한국을 향해 날린 풍선 수와 맞먹는 양을 불과 일주일 만에 날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첫 번째 때와 달리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우물이 담긴 봉투 일부가 공중에서 폭발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차량 등을 맞췄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우물풍선이 주차된 트럭 운전석 근처에 떨어져 폭발했으며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주차된 SUV 위로 우물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풍선이 떨어져 승용차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우물봉투에 화약 유사 발화물질이 들어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는 풍선에 공중에서 우물봉투를 폭발시키는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져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 2일 사이 활주로 주변에 우물풍선이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3차례 일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시장과 경상북도 포항시 화진해 수욕장 인근 모래사장에서도 우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으며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북한이 2차 풍선 살포를 시작한 1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총 106곳에서 우물풍선 발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같은 날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24시간 초동 대응반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이번에는 서울 시내 전역에서 우물풍선이 발견되었다. 시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잃을 게 없는 나라는 무서워. 무적의 사람이 아니라 무적의 나라라니. 보통 사람들은 더러운 걸 풍선에 싣고 날리는 건 창피해서 못해. 그리고 국민 모두 먹여 살릴 돈을 날려버리고 로켓을 쏘는 것도 그렇지. 뭔가 이상하네.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어린애 같아. 쓰레기를 풍선에 실어 날리다니 어떻게 저런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저런 짓을 생각해낸 놈의 뇌가 그냥 쓰레기 같지 않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런 짓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북한과 남한이 서로 수준 낮은 괴롭힘으로 보복하는 건 웃음만 나올 뿐이지만 이런 장난스러운 일들도 점점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휴전 상태가 깨질 수 있겠어. 대화가 없는 이웃 나라들은 동네 이야기로 치면 경계선 문제로 다투고 인사도 못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서로 괴롭힘을 가하는 이웃 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 화해는 영영 없고 둘 중 하나가 소멸할 때까지 갈등이 계속될 거야. 배고픈데도 저런 쓰레기 풍선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 기분은 어떨지 모르겠네. 풍선이나 헬륨 가스, 그 인력이나 다 생산성 없는 낭비 아니야? 그 인력을 식량 생산에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 나라 수준이 너무 낮아 보이네. 저렇게 천박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정말 추해 보이지 않냐? 그 나라에 뛰어난 국민들도 많겠지만 독재자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보면 정말 놀라워. 달 뒷면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나라 옆에서 똑같이 똥을 던지는 그 민족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냐? 이 두 나라는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아. 국가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 같아. 서로를 깎아내리기만 하고 양보할 생각이 없네. 최근에는 원래 하나의 국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국경이 생겨나는 거겠지? 진짜 저런 이상한 쓰레기를 날려보내다니 기분 더럽네.
국경이나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떨어져서 엄청 짜증날 것 같아. 저런 응산하고 교활한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 북한의 오물풍선 대량 살포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추가 도발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